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선택된 매터리얼에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는 select object with materia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스크립트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썬 뭐 조금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할 테지만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야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cmd 마야의 커맨드를 cmds를 cmds로 이렇게 약자로 쓰겠다라는 걸 좀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커맨드를 이렇게 cmds라는 명령 그 약자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import maya 커맨드라고 하는 건 마야에 있는 커맨드를 갖고 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를 cmds로 좀 약자로 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우선 이제 선택된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cmds 마야의 명령어 중에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게 선택된 걸 리스트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SL, 모든 걸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걸 리스트업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뭐 TRE, True라든가 1을 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명령어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 불린 원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이걸 어떤 변수에다가 select cell underbar obj 이렇게 select obj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넣고 print 가르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프린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에서 불린1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이 select 오브젝트 안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린1이라고 하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보를 갖고 왔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네 매터리얼에 적용된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야 기능 중에 cmds 마야 기능 중에 리스트 커넥션 시원은 ect 커넥션 이 리스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잘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명령어가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커맨드에 보게 되면 show quick help라고 하는 quick help가 아니군요. tooltip이라고 하는 help를 하게 되면 cmds 점 찍고 이렇게 리스트 하게 되면 리스트 커넥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s가 붙는군요. 네, connections 이렇게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 명령어를 읽어드릴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이 리스트 커넥션을 이용하고요.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연결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커넥션에 이 선택된 오브젝트의 리스트 커넥션을 확인하고 싶다. 역시나 이거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선 변수 뭐라고 할까요? 우선 쉐이딩 그룹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G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린1이라는 게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불린1에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material info default shading list1 hypershade primary node editor saving 뭐 shading group 불린1의 shading group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shading group이라고 하는 걸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comma를 하고 타입을 적어줍니다. 타입에 여기는 쉐이딩 그룹의 타입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쉐이딩 그룹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타입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라고 하면 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cmds 노드 타입 네 이런 타입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블린원 SG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린트, 이걸 직접 프린트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쉐이딩 엔진이라는 타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타입 중에 쉐이딩 엔진만 리스트를 여기 SG에다가 저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한번 프린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린1이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SG에는 쉐이딩 그룹 SG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포함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쉐이딩 그룹을 또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인 material object를 뽑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여기 있는 cmds connection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요. 여기에다가 이 s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프린트를 해야겠죠. 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용으로 프린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프린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다 지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블린1이 선택됐고 블린1의 SG를 쉐이딩 그룹을 이렇게 불러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쉐이딩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RightLinker1 MaterialInfo 그 다음에 RightLinker1 HyperShade Primary Node Edito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 블린1이 있고 마지막에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폴리곤 스피어2라고 되어 있는 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뭐 만약에 타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폴리곤 스피어2의 이 구조 노드 타입을 확인해 보게 되면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타입에다가 선택을 해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안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네 반향을 하냐면요.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폼은 반복문을 해줍니다. 폼은 반복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x에다가 여기 있는 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트 오브젝트를 하나씩 x라는 변수에 놓고 뭔가 수행을 하게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봤던 항목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열되게 되고요. 여기다가 if 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라고 하는 변수가 노드 타입 중에 노드 타입에 이렇게 x라고 하는 변수가 노드 타입이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스피어 1, 스피어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트랜스폼 이거일 경우에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라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교문에서는 는을 해서 만약에 x라고 하는 게 노드 타입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형식이다라고 하면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라 라고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노드 타입의 이름을 이게 아니죠. 여기에 노드 타입의 X가 트랜스폼일 때 는 트랜스폼
일 때 만약에 프린트 AAA를 수행해라 라고 하면 하고 어떻게 하면 됐지? 가로 열고 가로를 한 번 더 열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AA가 다 디파인 됐다라고 하죠. 이거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AA가 수행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폴리곤 스피어 2라고 하는 게 대입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느냐? 만약에 select cmds 명령어 중에 마야 명령어 중에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x라고 하는 걸 해주게 되면 이 타입이 트랜스폼일 때 선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불린 1이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불린 1 적용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역시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 중에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주냐면 선택에 마지막 선택된 것만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 중에 R 이라고 하는 뭐였지? 리플레이스? 뭐 하여튼 이렇게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R일 겁니다. R은 1을 하게 되면 아마도 아니네. 네. 네. Select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커맨드 해보게 되면 이렇게 퀵 헬프 해보게 되면 이 Select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Quick Help.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Add라는 게 있고요. Deselect, Clear, Replace. Replace 맞는데? 아, Toggle. 네, Toggle 해줘야 되는데, Toggle. TGL이라고 하는 걸. TGL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해서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Toggle 하게 되면 여기 세 개의 오브젝트 계속 선택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으로 선택한 메터리얼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프린트를 다 지우게 되면 이거 사실상 뭐 프린트는 확인용이니까요. 지워도 상관없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노드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에 선택한 메터리얼의 오브젝트 선택하는 이런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